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지방 흡입 전문병원 큐라인 여성의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박은지 실장입니다. 오늘은 큐라인 여성의원 전문 대표원장님 이창환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방 흡입에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라인 여성의원의 대표원장 이창환입니다. 와, 오늘 원장님 그 우리 큐라인만의 그 지방 흡입술의 가장 특장점에 대한 장시간 많은 얘기들 원장님 설명 충분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 듣기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큐라인만의 이 특장점 지방 흡입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차원에서 설명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 네. 일단 지방흡입하면 저는 우리 고객분이나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무서운 수술이 아니니까 너무 겁을 내지 말라는 말을 처음에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강남에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 계속 이만큼의 환자 수를 유지하고 칭찬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서 원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저희 병원 가장 유명한 거 압박복 안 입는 병원이잖아요. 노 압박복 병원입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저는 지방흡입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압박복 정말 입어야 될까? 이게 뭔가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거잖아요. 그런데 네. 항상 해보면 환자분 너무 불편해하다. 꽉 낀다, 대려 더 불편하다, 많이 분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압박복 없는 방법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고 우리 원장님들끼리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박복은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방 흡입은 지방을 파괴하고 그 나머지 지방을 나머지 조직, 근육, 진피 조직에 잘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확하게 적당한 선에서 똑같은 지방량을 남기고 지방수술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압박복을 안 입어도 충분히 회복에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 차라리 압박복은 진피 조직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을 해서 좀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대려 고객분들한테 움직임을 방해해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 돈이면 딴 부위를 하나 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병원은 모르겠지만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지방 수술 후에 압박복 필요가 없습니다.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좀 저희 병원 또 많이들 찾아오시는 이유가 대용량 지방. 네. 뭐 용량 대마왕 뭐 이런 약 그 별명까지 주시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은 좀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행하면서 보면 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술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어지간히 그 부분이 이길 수 있는 범위 한도가 결정이 되면 수술량은 되도록이면 더 뽑아주려고 저희 의료진은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저 끝까지 좀 뽑아서 같은 약속된 부위는 아니지만 캐늘러가 닿는 끝까지 좀 뽑아서 부분이 라인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는 더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용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파임이 증상이 심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안전하게 가장 평행하게 똑같은 두께로 뽑는다 그러면 용량 적에선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한 부위라도 더 뽑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용량 안전하게 출혈 없이 이분하게 뽑는다고 하면 많이 뽑아드리는 게 환자분이나 고객분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대표원장밖에 없는 병원이라서 섀도우 닥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본인이 상담하시고 저를 믿고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때까지 저희는 책임 전담 원장제를 실시하고 있고 책임 전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큐라인에 오시는 분들 세 가지의 약속 많이 뽑아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할게요. 내가 아빠 부분은 안 입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 말씀드리고 가지 시그니처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원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큐라인 여성의원은 대한회음성형연구회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의료진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